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오늘은 대통밥을 한번 해볼게요. 대통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나무를 사셔야 하는데요. 밥 한 공기 사이즈입니다. 이렇게 영구적이진 못해. 생나무기 때문에 보관을요, 냉동실에 하시거나 아니면 수시로 물에 삶았다가 건져주시든지 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. 이게 너무 마르면은요, 대나무가 갈라지거나 못쓰게 되거든요. 만약에 안 쓰시고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은요, 어떻게 되냐 하면, 자, 이렇게 됩니다. 대나무가 완전히 갈라졌죠. 그래서 딱 필요할 때 그때 딱 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 쓰시고 바로 냉동실에서 보관을 하셔야지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살을 먼저 불리고 콩도 불려야 돼요. 중탕에서 밥을 하거든요. 물을 넣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불려주셔야 됩니다. 떡 할 때처럼 한 2시간은 불려줘야 되거든요. 쌀은요, 이렇게 잡쌀 한 컵과 요즘에는 이런 잡곡쌀을 쓰시면 좋아요. 요거를요 조금만 섞어주시면 돼요. 많이 섞지 말고 약간만 씻어서 불리는데요. 2시간 불려서 나중에 놔둘게요. 콩을 이제 불려야 돼요. 콩 그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. 저거는 제가 집에 있는 콩 중에서 말린 완두콩이고요. 이거는 울타리콩. 그리고 이거는 검정콩인데 아주 작은 거. 진우니콩이 있습니다. 불리는데요. 이 진우니콩이랑 또 이 완두콩은 좀 빨리 불어요. 그런데 이 울타리콩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. 너무 굵어서 그런지 5시간 이상은 충분히 더 불려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불리셔도 돼요. 전체적인 시간을 많이 주면 되거든요. 이래서 하루 저녁을 푹 불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것도 씻어가지고 이렇게 두 번만 헹군 다음에 이렇게 불리는데요. 5시간 이상, 6시간 정도 이렇게 충분히 불리셔야 됩니다. 이건 2시간 이상 불린 쌀이고요. 씻어서 불렸고요. 이거는 제가 요 굵은 콩 때문에 5시간 이상을 불렸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다가 쌀을 퍼넣어요. 이게 물을 먼저 따라낼게요. 이렇게 총 불려진 게 한 줌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나눠서 채우는데요. 반에서 조금 더 올라오게 찼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물을 부시는데요. 너무 많이 채우지 말고. 이렇게 덮어주시면은요. 이게 중탕할 거거든요. 냄비에다 물 넣고. 그럼 이 속에다 물도 안 들어가고요. 밥도 뜸이 잘 들고 좋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면실로 묶어줍니다. 풀리지만 않게 묶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풀리지만 않게 묶어주시면 되거든요. 근데 중간에 이제 열어보고 할 수 없으니까 물을요, 냄비에 물을 좀 많이 잡으셔야 돼요. 한 시간 가까이는 끓여야 되거든요. 그 정도는 충분히 물이 줄지 않도록 넣으시고요. 그리고 이 대통밥 속에 물이 넘쳐 들어가지 않도록 반 이하로 잡으셔야 됩니다. 물을 이렇게 해서 중탕에서 끓여 보겠습니다. 불은 끓을 때까지는 강불로 할게요. 그리고 물은 대나무에 1/3 1만 차도록 해주시고요. 중간에 혹시 물을 부족하면 물은 더 부셔도 돼요. 종이에 씌워놓은 거를 중간에 열어보고 밥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넉넉하게 한 시간만 끓이시면 웬만한 밥은 다 되거든요. 해서 끓여보겠습니다. 물이 끓으면 약불로 낮추겠습니다. 자, 이제 끓고 있는데요. 불을 낮추겠습니다. 약불로요. 자, 지금 거의 한 40분 지났거든요. 네, 물은 아직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물은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45분쯤 지나면 제 생각엔 다 된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볼 수 없을 때는 그냥 이래 물만 허락되면 조금 더 드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1시간 정도 됐습니다. 그러면 됐거든요. 그리고 물은 아직 안 줄고 충분히 있습니다. 그러면 불 끄겠습니다. 이제 다 돼서 건져낼게요. 대통밥이 다 됐습니다. 대통나무 씻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요.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세제 같은 거 쓰지 말고요. 솔로 깨끗하게 씻으시면 이 대나무 이렇게 겉에 묻어있던 까만 때 같은 게 이렇게 벗겨지거든요. 그렇게 해서 씻으시면 돼요. 대통밥이 다 됐습니다.
뜸이 잘 들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조금 뜨겁긴 하지만 자, 이렇게 이제 맛있는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. 대통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